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6, 28 시작하겠습니다.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구 나오죠. 그래서 보통 명사구가 들어가요. despite 뒤에 명사 들어갔습니다. Living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for more than two decades. 20년이죠. decade가 10년이니까. 20년 동안 as. 그래서 단어 단어만 들어갔지 조동사 없습니다. 끊고 양보부사 구. 자, 내 부모님들은 남아 있었다. 자, remain quiet에서는 꽤 트래디셔널하게 해서 상태 동사 remain 뒤에 형용사 들어갔죠. 그럼 꽤 전통적으로 남아 있었어.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대해서라면 about의 뜻으로 해석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when it comes to 뭐에 뒤에 명사 Chinese customs 중국의 문화들. 자, 그리고 가치들에 대해서라면 가치는 이 가치가 아니고 가치죠. 가치들에 대해서라면 자, this 이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가치 유지. 가치를 또 가치라고 쓰네요. 이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especially true. 특히 진실이었다. 자, 특히 진실이라면 여기서 뭐예요? 특히 심했다. 자, when it comes to 또 나왔어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나의 자 선택인데, of my husband 남편의 선택에 관해서는 특히 심했다. 자, 내 부모님들은 자 automatically 부사가 자 measured 해서 측정했다. 자 automatically 뭐 자동으로 모든 내 남자친구를 자 according to 따라서 자 Chinese yardstick. yardstick은 뭐냐면 우리 내 마당에다 갖다 박는 짝대기인데 이게 내 영역을 포함해요. 내 오면은 중국의 내 땅을 나타내는 기준이란 말은 가치관, 법칙. 아, 요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그럼 중국식이 가치관이나 법칙에 따라서. 자, for son이나 하면 아들인데 in-law죠. 법에 묶여진 아들이니까 이건 뭐죠? 사위. 사위를 결정하는데. 자, 그리고 one of the first, one of the 뒤에 첫 번째 테스트 S 들어갔죠. 여러 개 중에 항상 하나요. 자, for future son-in-law까지 원이 주어였습니다. 자, 하면은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 누구를 위한 미래 사위를 위한 테스트 중에 하나는 is. 그 다음 to see가 또 보호로 쓰인 to 부정사의 동격의 보호죠. 보는 것이었어. 자, whether에서는 인지 아닌지. 자, volunteers. he가 volunteers는 자발적으로 자 지불하는지. 자, for dinner 저녁 식사인데 언제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 자, he meet. he는 뭐예요? 사위. 사위가 만날 때그 여자의 가족을. 그래서 인지 아닌지가 이게 테스트였단 말이에요. 자, accordingly on Brian's first visit. 자, to my parents' home in Pittsburgh까지 끊고. 자, accordingly 따라서. 자, 오는 날짜죠. 뭐, 그날 첫 번째 방문하는 날이겠죠. 브라인의 첫 번째 방문인데 내 부모님의 집을 피츠버그에 방문하는 날. 자, 마이 아빠는 데리고 갔어. 자, 우리를 투 어디로? 자, 나이스한 중국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또 서양인가 봐요, 남자애는 지금. 자, 그 다음 순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브라이언이 떠났을 때 가자마자 떠나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죠. 자, after dessert is served. 디저트 먹자마자? 뭐 말은 돼요, 지금. 디저트가 제공되자마자. 밥 먹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B. 자, 몇년 후에 우리가 결혼한 후에 결혼 승낙도 안 받는데 결혼했으면 뭐 이거 애매했단 얘기인가요? 아니겠죠. 자, 일단 밥 먹는 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자, after 디저트가 자 서빙 되어진 후에 PP 수동. 자, 네 아빠가 자 expect to be 썼죠. 기대했는데 브라이언이 to 동사 원형 B 지불하는 것을 offer to pay 제공하는데 돈을 제공하는 것을.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적어 놓을까요? 불행히도 그럼 누구에게? 브라이언에게 불행히도. 자, I was not aware요.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뭐 일치불치 문제로 인지했다 하면 안 되겠죠. 자, 중국의 데이팅 커스텀스면 데이트 문화를 몰랐고, 그리고 did not alert에서는 경고해주다는 말은 미리 알려주다. 자, 미리 알려주지 못했어. 자, 브라이언에게. 자, ahead of 하면은 미리. 미리 알려주지 못했는데 뭐를 to pay the bill 목적어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자, when 체크는 뭐 혹은 뭐빌 이런 거는 뭐다 무슨 뜻이냐면 영수증이죠. 영수증이 도착했을 때, 자, 브라이언은 did not reach. 그럼 손을 뻗지 않았어. 그 영수증에 빌 나오고 체크 나오죠. 두번 중복 쓰면 안 되니까 지금 단어 바꾼 거예요. paraphrase로.
패러프레이즈라고 할까요? 단어 바꾼 거죠, 그냥. 자, instead 대신에 자, 브라이언은 respectfully는 아주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자, said 수식 말해줬어. Thank you, 고마워요. 얄밉죠? To 자, 아빠에게 for 전치사 뒤에 명사 inviting 자, 브라이언을 초대해 준 거예요, 저녁 식사에. 내 아빠는 지불했어, 그 영수증을. 그러나 자, become 되었어. 자, become 이형식 동사니까 꽤 solemn 되었고, 그 다음 distant 형용사 두개 썼죠. 자, solemn은 엄숙한. 뭐 근엄한 뜻인데 솔로 혼자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가 distance 멀어지게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Toward Brian을 향해서 for the rest는 나머지 비집 방문 식사 도중에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그 다음 순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B의 시작이 자 브라이언 떠났죠. 이제 식사에서 떠난 거예요. 이 순서가 떠났을 때내 부모님은 말했어 나에게. 자, 이는 no uncertain이에요. 우리 부정부정이란 말은 강한 긍정이죠. 매우 확실한 용어로서 영어로 말한 게 아니고 중국어로 말했겠죠. 좀 매우 확실한 용어로 말했어. 뭐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졸라한데 이런 거예요. term that 접속사고. 자, he Brian이란 것은 not right 맞지 않아? for me 나에게 여자이겠죠. 자, they는 부모님은 말했어. 자, 남잔데 who would not offer to pay for dinner까지 묶이죠. 어떤 남자? 아마도 would 동사원요. 제공하지 않는 남자는 뭐를? 저녁 식사에 돈을 지불을. 자, 실제 주어는 제 종속절에서 주어가 man이고 will not provide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will이 또 부사로 provide 수식이에요. 자, 그래서 will 조동사 뒤에 또 동사원형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제공하지 못하는데 그의 와이프를 결혼 속에서. 자, when 언제 내가 말해줬을 때 브라이언에게 내 부모님의 comments는 말들 언급에 대해서죠. mind는 아니고 말에 대하여 전했을 때, 자, he는 브라이언이죠. 브라이언은 was stunned. 뭐, 스턴 먹었어. 머리에 별 도는 거죠. 그래서 충격 먹었다. 자, 얘는 미국 문화에서, 얘는 미국이네요. 자, 그러면 브라이언은 설명했어. 자, 만약에, 자, the boyfriend, 자, 남자친구인데 of daughter. 딸의 남자친구가 자, try 시도한다면 뭐를 지불하는 것을 자, for 뭐를 위한 음식을 with 그녀의 부모님과 자, it would 뒤에 동사원형 if 절 뒤에 지금 시제는 현 과거 썼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시바라는 것은 돈 내기 돈을 내는 것은 아마도 insert는 모욕 좀 모욕이라고 이것도 빈칸 뭐 억지로 내려면 낼수 있죠. to 아빠에게 자, it would implies it은 남자친구가 돈 내기. 돈 내기는 자, imply는 암시 하게 되는데 나 얘들 왜 띄어쓰기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자, 남자친구가 돈을 내는 것은 암시하게 되는데 자, that 접속사고 또 자, the father 그 아빠란 말은 장인 될 사람이 could not afford 지불할 수가 없다고 자, to take out이죠. family out은 뭐냐면 외식하다. 그래 가지고 외식할 정도의 능력도 없는 걸 의미해. 그래서 he는 브라이언이죠. 자, 그래서 his family가서 장인이니까 답은 B고 나머지는 다 브라이언이에요 지금. 그래서 his family에. 자, 그러면 he was surprised는 브라이언은 놀래졌어. 그래서 to find가 앞에 나오는 감정의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주는 부사 이유 원인. to 부정사의 부사 이유 원인을 보입니다. 자, 놀래졌는데 왜? the opposite. 자, 이것도 빈칸 낼수 있어요 얘는. 자, opposite로는 반대가 진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에서 뭐 완전히 거꾸로란 말이죠, 지금. 돈 내는 문화적인 관습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맨 마지막. 자, D를 보겠습니다. Then a few years later, 몇년 후에, after 우리가 결혼되어진 후에, 자, 우리는 when out, 나갔어. To 어디에 식당에, with 누구와 함께 내 부모님과 다시. 자, having learned, His lessons the hard way까지 끊고 자, 분사 구조가 누가 배웠냐면은 실제 주어인 브라이언이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사 플러스 현재 완료형으로 쓴 거죠.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현재 분사 완료형 이렇게 써도 뭐 맞는 말이고 분사형 현재 분사라고 써도 똑같고 자, 그러면 뜻은 능동의 뜻이에요. 일단 ing 누가 브라이언이 배워오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자, his lesson은 교훈 자, 교훈을 조훈 교훈을 자, hard way 어려운 방식이란 말은 아빠한테 한번 그 눈총 받았죠.
자, 브라이언은 was determined 결심이 섰어. To pay가 목적어. 지불하는 것을 모든 미래 음식들을 나의 가족이란 말은 장인장모와 함께. 자, when the check 아까도 나왔죠. 영수증이 왔을 때 he는 브라이언은 quickly 빨리 reach out 손을 뻗었어. To grab i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당연히 또 비리겠. 비리는 누가 잘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영수증을 향해서 돈을 뻗었지만 this time to however 그러나 이번에 아빠는 말했어. him은 브라이언에게. 자, that. 자, he는 또 브라이언에게서는 이것도 브라이언이고. 자, 브라이언은 not allowed예요. 목적어. 지불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자, 지금 that 브라이언이 헤드메리드 시제주의에서요. 자, 이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지금 시아버지 만나러 온 거예요. 시제 대과거. 내가 그거 뭐 대과거의 시제요. 자,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하는 사람과. 자, 내 아빠는 설명해줬어. To him은 또 브라이언이겠죠. 브라이언에게. 자, he 브라이언은 had become told 여기서도 대과거. 이거는 되네. 자, 하면은 되었어. 대과거에 의해서는 사실상 완료형법이죠. 결과보다는 완료가 맞겠죠. 결국 되었기 때문에 둘개 다네요. 완료로 봐도 되고 결과로 봐도 되고 두개다 해석은 맞습니다. 결국 혹은 끝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은 결과가 좀더 맞는 것 같네. 자, to my parents 나의 부모에게. 자, being the most senior male at the family 하면서 being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콤마 뒤에 나온 주어인 아빠가 되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현재 분사 능동. 아빠가 되기 때문에 뭐를 가장 시니어 나이가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가족의 음식에 가족에서 패밀리 빌 식사에서 아빠가 우드 아마도 자, 지불할 것인데 포도비어 그 영수증을. 아이고 나이 많은 무조건 얻어먹으면 되는 걸로 중국도 좋네요. 가족끼리는 중국과 서양의 서로 다른 식사 비용 지불 예절로 인해서 일어났던 해프닝이죠. 전혀 반대란 말이고. 그래서 마음 고쳐먹어서 지금 또 다시 내려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당황스럽게 만든 거죠. 뭐 분위기 신경 문제로 만들어도 만들 수는 있겠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문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대상이 틀린 건 아까 아빠, 장인어른이 B였고, 일치불일치 문제는 5번입니다. 그냥 아빠도 뭐 쉽네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테스트 1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혀가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